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의 성전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능력이 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부지런히 쌓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인생에 늘 헌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를 뒤로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이 시간과 장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또 냄새나는 죄악들을 뒤로하여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을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며 주 앞에 회복되는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자 복이 있으며 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 복이 있으며 또 주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이 주의 궁정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심서 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날마다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며 심쓰는 자들이 모인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중에 하나님,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정성스럽게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목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역대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 말씀을 잘 받게 해 주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심중 가운데 떨어짐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자, 지난 3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3주간 저를 못 보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매주 봤습니다. 저 밖에 CCTV가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도 저 켜놓고 누가 오셨구나, 누가 안 오셨구나, 이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인데요. 1장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지난 3주 전에 9장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죠. 사울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개되자마자 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아주 잘 간략하게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걸 볼 때 역대상 저자가 이 사울을 보는 시각이 어땠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이런 대우를 받게 된 이유를 오늘 읽으신 본문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신실치 못했고 불순종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엇이 이 사울로 하여금 신실치 못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묻지 않고 또 불순종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실치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모든 모습들은 죄의 어떤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겉으로 나타난 그 외적인 모습들을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뒤에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최초로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사울의 최초 범죄가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 13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하는 시기가 언젠가 하니까 사울이 이제 초대왕으로, 이스라엘을 초대왕으로 즉위한 지 한 만으로 1년, 횟수로 2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거의 뭐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이 군사들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블레셋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도 전쟁은 해야 될 상황이니까 늘 그래왔듯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흩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본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울이 억울했겠다. 참 불쌍하다.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늦게 나타난 사무엘은 아무런 질책받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주관했던 이 사울이 이 버림받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사울이 딱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버림받기로 작정된 그것은 팩트죠.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려면요, 두 군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이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또 섬겨라, 여호와의 목소리만 들어라,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그만 따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같이 읽으셨던 이 8장 말씀과 12장 말씀을 오늘 이 그 사울이 그 직접 제사를 주관했던 그 상황으로 한번 끌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끌고 오면요, 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 단순히 제사를 본인이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급박한 상황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붙잡고 더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와 눈앞에 보이는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군대, 그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기회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8장과 그 12장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기회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때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기회와 상황으로 늘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뭐 언약의 백성, 말씀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요, 말씀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정체성이 늘 말씀과 이 맞닿아 있느냐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걸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들 가운데, 아주 오래전에 이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들 가운데 그 에반 올마이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 현대판 그 노아 홍수 그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풀은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시면요, 주인공이 그 시장 선거에 나가는 한 남성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첫 장면에서 그 남성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아내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시장 선거 때문에 바빠지더라도 우리 가족이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서로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남편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내 남편, 우리 아빠 미쳤다라고 해서 이 남편을 떠납니다. 이 아내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길에 한 식당에 들리게 되는데, 그 영화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식당에 종업원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자, 부인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부인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사람한테 용기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어떤 마법 같은 방법으로 뿅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줄까요? 아니면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이 금방 뜻을 알아듣고 이제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 사람, 기회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받은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기회를 엿보지 않고 거기에 깨어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소에 말씀의 칼을 전혀 안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고 순종하고 발휘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보고 만나더라도 그게 지금 이 상황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필연적으로 바로 이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일상의 그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 아주 큰 괴리를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자꾸 그런 모임에서 왜 자꾸 나눠라 나눠보십시오 쉐어하십시오 왜 말합니까? 그게 바로 적용과 순종의 훈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이후에 여러 모양의 적용 상황, 기회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렌즈를 끼고 사울의 최초 범죄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울 때 하셨던 말씀과 또 사무엘을 통해 신신당부하셨던 그 말씀, 이걸 실제로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치들을 곳곳에 심어 놓은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사무엘상 13장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을 동요시키셨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군사 장비 면에서 열세인 여건에 처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왜 다 적용과 그 순종의 상황을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군사적 위기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안성맞춤의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뒤 좌우 다 막혔다면 그때는 뭡니까? 이제는 위를 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그게 그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자기 입으로 그냥 내뱉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경고하고 책망한 후에 돌아서서 가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잡고 이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제발 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 뭡니까? 아, 이 사울 이 사람이 평소 가졌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말을 통해 여지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죄악이 다 어디에서 왔다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습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순종과 적용의 기회를 보실 때마다 아,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이걸 위해서 그때 그 말씀을 주신 거였구나. 이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늘 평소에 날카롭게 갈고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만 걸려봐라 이 마인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사울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늘 비교되고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사울과 다윗은 늘 비교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똑같이 실수가 많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이 갈리죠.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이 사울의 최초 범죄가 기록된 사무엘상 13장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울의 군사수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2,0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15절까지 내려가면은 그 2,000명의 군사들이 6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400명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사 사건이 이제 생겨나고 그럴 때 사울이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1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이 사람이 이끌던 군대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곳곳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의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지점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제사 사건으로 책망받고도 나중에 승리까지 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아까 제 실수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 건데 근데 사울은 저게 낯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상황과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는데 지금 여기서도 사울은 그게 그 상황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은 직후에 이 사울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뭔가 보니까요 자신에게 남아있던 군사를 개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군사 수를 개수했는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요 아마도 이 사울에게 어떤 인간적인 오기가 발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비록 책망받았지만 내가 남은 군사 데리고서라도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그래서 내 실수를 만회해보겠다, 아마 그런 오기가 생기지 않았겠나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그 뭡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모습, 참 허망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는 기본적인 틀을 놓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교만 다른 거 아닙니다. 뭘 해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안 주셔서 우리가 쓰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상태로 자꾸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서라도 하나님 제가 회개해서 돌이킬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늘 다뤄왔지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요, 내 실수, 내 죄악 돌이켜보고 기억해내는 구체적인 수고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보시면 책망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생각하고 회개하여. 연동되어지고 같이 흘러가는 동사로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하다가 어떤 말과 똑같이 쓰이냐면요, 기억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이 쓰입니다. 기억하다, 므네모 누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므네오 누어라는 헬라어는요, 기억하다는 뜻과 동시에 생각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 기억 안 나는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도 자꾸 이제 뭐 안경을 쓰고 안경 찾기 시작하고요. 핸드폰 손에 쥐고 전화해가지고 내 핸드폰 어디 갔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누가 내 돈 빌려갔는지 기억 안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수가 빌려갔는지 영희가 빌려갔는지. 그래서 뭐 그때 같이 모였던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화하고 뭐 달력 찾아가면서 그날 누구 만났지 막 애써 심써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기억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수고해내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기억해내는 모습 아닙니까? 회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수고해서 무네모 누워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심써 찾는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은 그냥 저절로 떠오르지만요, 나쁜 기억, 내 실수, 내 죄악은 기억하기조차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수고 다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껄끄럽더라도 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조금씩 묻어지더라도요, 회개만큼은 절대로 무뎌지거나 익숙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리뭉실해질 때, 애매모호해질 때, 구체적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결국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심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 내 실수를 악착같이 기억해내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만큼은 기똥차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로 세워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몇 개는 오늘 살펴본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여러 상황, 여러 사람으로, 그리고 적용과 순종의 기회로 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칼을 갈아 넣으셔서 아,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이 탄식이 여러분 곳곳에 터져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성도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못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과 교만과 실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죄와 실수를 심서 찾고
악착같이 기억해내는 분들 다 되시고 그 일에 절대로 무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최소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만남 갖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들 역대상 10장에 또 사무엘상 13장에 숨겨져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뜻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이후에 적용하고 순종할 기회와 상황으로 찾아오심 그 뜻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 실수와 죄악과 교만을 기억해내는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최소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는 복된 인생 살게 하셔서 하나님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순종 그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모습인 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순종하게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늘 빚어지는 가정과 개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